네, 대천해수욕장 최고의 인기 조개를 가리는 대국민 투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 저는 지금 조개를 보관 중인 수족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아, 역시 네, 초반부터 키조개의 인기가 아주 우세하죠. 키조개의 뒤를 바짝 뒤쫓는 가리비의 인기도 만만치 않은데요. 아, 이게 몇 번째? 아, 다섯 번째예요. 선생님이 가리비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가리비 좋아해요. 제일 비싼 조개 아니에요? 아, 여기 제일 비싸요? 네. 아, 그 비싼 거 위주로 공략하시는군요. 그럼요. 술 안 좋아할 건데. 어떤 조개를 주로 갖고 오셨어요? 키조개, 키조개. 키조개 몇 개 갖고 오셨어요? 내가 지금 10개 정도는 챙겨왔던 것 같아요. 키조개 10개를 갖고 오셨다고요? 네. 대천해수욕장 최고의 인기 조개는? 네. 보령 특산품 키조개에 이어 부드러운 식감의 가리비가 나란히 1, 2위의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손님들이 막 비싼 거, 막 키조개 이런 거만 갖고 가면 기분이 어때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많은 손님들이 오시게끔 저희가 박리담회로 운영하는 거죠. 여자 사장님이 그러던데 아예 안 보신다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또 내가 걷는 게 걷는 게 아니야. 다들 조개로 배채우기 바쁜 시각. 주방 앞을 서성이는 한 무리의 사람들. 이번엔 또 뭘 그렇게 저기 열심히 담고 계세요? Unbelievable. 뷔페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샐러드 바가 이곳에도 있었네요.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이렇게 뭘 가져가시더라고요. 삼겹살이라든지 아니면 동그랑땡, 미트볼, 뭐 여러 가지 불고기, 뭐 간장국물, 간장 양념이나 고추장 양념을 따로 해가지고 분류를 해서 그런 걸 좀 드실 수 있게끔. 관찰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런 무한 리필은 없었다. 이곳은 조개구이집인가 고기 뷔페인가. 총 9종의 무한 리필 조개부터 각종 밑반찬, 다양한 양념의 고기들까지 푸짐한 육회공 한상이 상다리가 부러지게 펼쳐진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반드시 고기 앞으로 가라. 그럼 꼭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런 걸 유유상종이라 하나요? 맛있는 고기 옆에 또 맛있는 고기 있어요. 조개랑 같이 먹으면 뭐든 꿀맛 보장. 틈새 관찰, 나만의 조개구이 레시피. 이거 조개 어떻게 먹어야 맛있어요? 아, 조개 맛있게 먹으려면은요, 여기 삼겹살 넣고 반자랑 김치 해가지고. 어? 먹어는 봤나? 조개의 삼합? 저기 저 아, 학생 맛이 어떤지 저 뭐라고 저 말 좀 해봐봐봐봐봐. 어. 아까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움직임이 있었다. 너나 할 것 없이 조갯살부터 집어넣고 보는 빨간 양념장의 정체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치즈 그리고 물 좀 부어서 끓이면 이렇게 같이 먹어. 제공되는 거에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 세팅으로 다 나와요. 모두의 입맛을 홀린 양념장. 들어가는 재료는 제법 간단하다. 모짜렐라 치즈와 양배추에 물을 조금 붓고 초장을 부어서 섞어주면 이건 뭐 그냥 게임 오버. 집에서, 회사에서, 헬스장에서 야식의 유혹과 한창 싸우고 계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제가 관찰팀을 대신해 사죄 드립니다.